한국 금융지주고요. 10만 원이요? 예, 네, 10만 원 5%. 엄청 오래돼서 엄청 3년 오래됐네. 넘은 것 같은데. 그렇군요. 네. 아, 이게 지금 한국 금융지주가 더 올라간다, 내려간다를 맞추는 것 자체는요, 진짜로 어려워요. 그러니까 네. 다른 업종들을 맞추기가 좀 쉬운 편이에요. 그러니까 쉽다라기보다는 비교적, 상대적으로 이 기업에 비해서는 되게 쉬운데, 대한민국에서 가장 맞추기가 어려운 종목이 뭐냐? 그러니까 주가가 올라가고 내려가는 걸 예측하기가 아예 거의 진짜로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종목이 뭐냐라고 물어본다면 금융 쪽이에요. 왜냐하면 이 금융주들은 지수가 올라가냐 내려가냐에 따라 가지고 시장이 좋냐 안 좋냐에 따라 가지고 이 주가 움직임이 결정이 나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거를 한국 금융지주가 어떻게 될까요라는 질문을 하게 되면 코스피가 어떻게 될까요라는 걸 우리가 질문 받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. 근데 시청자님도 이제 방송을 뭐 얼마나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몇 년 동안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지수를 정확하게 맞추는 사람 본 적이 있습니까? 있으세요? 아니요. 없죠. 생각해 보면 별로 없죠. 그죠? 네. 어떤 그리고 지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정말 수많은 전문가들이 존재하죠. 우리 주식 시장에는 그죠? 주식 전문가들마다 말이 같아요, 달라요? 아, 많이 다 다르죠. 그죠? 어떤 사람은 올라간다 그러고 어떤 사람 내려간다 그러고 어떤 사람 여기서 횡보한다 그러고 다 각자가 의견이 다르잖아요. 그죠? 네, 네. 지수가 그렇게 의견이 갈리는 것만큼이나 이 한국 금융지주도 의견이 갈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. 지수가 더 가면 얘가 가는 거고 지수가 옆으로 가면 얘도 옆으로 가는 거고 지수가 밑으로 가면 얘도 밑으로 가는 거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판단하기가 가장 어려운 종목 중에 하나가 금융주입니다. 그래서 금융주는요. 진짜 슈퍼 초고수가 아니면 안 사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. 왜냐하면 이거는 지수 예측을 좀 할 줄 알아야 되고 해야 되는데 내가 그럼 지수 예측을 못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요. 이 금융주들은 결국 우리가 잘 보시면은 주가가 움직이는 파동에 따라가지고 물결을 만들듯이 파동이라는 걸 만들어요.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걸 반복하는 파동이라는 게 있거든요. 그래서 밑에 샀을 때 이득을 보는데 그걸 10만 원에 사셨으니까 이득을 보기가 조금 어렵다는 거죠. 그리고 이 파동을 그대로 유지를 해주면 좋은데 이번에 유지가 될지 안 될지는 좀 미지수인 거예요.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 지수가 만약에 올라간다면 얘가 다시 우상향하면서 위쪽으로 올라간다는 건데 그러면 지수가 3000포인트를 뚫어 올라가야 되겠죠. 그러면 경기가 좋아져야 되거나 뭐 엄청난 호재가 좀 지수라든가 시장에 경제에 발생되는 게 좋거든요. 여러 가지 우려감들이 또 많이 사라지게 되고요. 그래서 그러게 된다면은 아마 뭐 11만 원대까지도 뭐 갈지 모르죠. 지수가 올라간다면. 근데 지수가 안 간다면 얘는 결국은 시장, 그러니까 이 업종을 분석하고 이 기업을 분석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. 그래서 사람들이 한국 금융주주 돈 잘 버는데요. 왜 이렇게 주가가 좀 빌빌거릴까요? 라고 물어본다면 이거랑 상관없는 종목이기 때문입니다. 인 거예요. 이해가 되세요? 그래서 네, 이 기업에. 제가 3년 전에 완전 처음 주식할 때 이거 사는 거거든요. 네, 맞아요. 그러면 어쩔 수 없어요. 네. 처음 주식할 때 대부분 이런 식으로 네, 네. 고점에 사게 되고 하는데 다행스러운 건 비중이 5%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. 그래서 비중이 네, 5%밖에 안 되기 때문에 부담이 안 돼서 저는 비중을 더 늘리지 않는 게 좋아요. 왜냐하면 5만 원일 때 사실 추가매수 하면 참 좋았겠지만 저기서 추가매수 하는 건 쉽지가 않은 내용이거든요. 이제 지나고 나니까 저기서 추가매수 하면 되겠지라는 생각이 드는 것뿐인 거지 사실 저기서 추가매수 하는 게 쉬운 내용은 아니에요.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냥 들고 가시는 걸 추천드릴 거고요. 지금 이제 지수가 만약에 위로 솟구쳐 올라가준다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. 손실률은 점점 줄어들 거고 뭐 한 9만 원쯤 돼서 타협 보고 매도하셔도 상관없거든요. 비중이 많지 않기 때문에 9만 원에 팔아도 10% 정도 손실인데 원금 대비해서는 0.5%밖에 안 돼요. 그러니까 0.5%가 원금 대비해서 손실 났다? 그러면 1억을 투자하고 있다는 말을 1억을 투자하고 있을 때 50만 원 정도 손실 났다는 거기 때문에 그 정도는 감내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. 그래서 네네. 9만 원 정도는 저는 그냥 타협 보고 매도해야 되는 타이밍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렇게 만약에 지수가 안 멈추고 올라가준다는 가정하에서는 9만 원 정도를 네. 목표로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. 만약에 지수가 빠질 수도 있잖아요. 그죠? 뭐 네. 지난주 이렇게 월요일 보면 막 월요일에 막 폭락 나왔잖아요. 그죠? 지수가. 그때 얘도 이렇게 막 쏟아져 내려가긴 합니다. 저런 식으로 지수가 만약에 빠져가지고 폭락이 나오거나 하락세가 나오게 된다면 얘가 한 4, 5만 원, 5만 원대라든가 6만 원 이하로 이렇게 내려갈 수 있습니다. 저는 그렇게 되면 다시 한번 문을 주세요. 그럼 추가 매수가 가능한지 좀 생각해봐야 되고 저기는 추가 매수 기회가 온 거기 때문에 지난번에 5만 원은 제가 말한 것처럼 어려운 추가 매수 자리지만 여기 다시 한번 내려오는 5만 원은 매수하기 좋은 자리거든요. 그래서 네. 이번에 오는 매수 저 추가 매수 기회는 좀 잡으시는 게 어떨까? 그래서 저는 5만 원까지 빠진다면은 다시 한번 그러니까 네. 6만 원 이하로 빠졌을 때 다시 한번 문의를 주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. 대신에 지수가 박살 났을 때. 아 그리고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. 네.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올라왔는데 네. 이거를 손절을 하고 네. 대왕고래 쪽으로 갈아타면은 어떨지. 대왕고래요?
네네. 그 석유 프로젝트 관련주요? 네네네. 제가 보기엔 3년 전에 매매하시는 스타일이나 지금이나 달라진 거 하나도 없어 보이는데요. 3년 그래요? 전에도 한창 핫했던 종목을 잡으신 거 때문에 지금 3년을 고생하셨잖아요, 그죠? 근데 이번에도 또 네네. 한참 핫하고 한참 많이 올라온 종목을 잡아보겠다라는 건데 3년 동안 발전이 없으시네요. 저는 그게 더 문제인 것 같습니다. 지금 주식을 3년 동안 하셨는데 네. 변한 게 없다? 아, 그냥 주식 안 하시는 게 어떨까요? 그게 맞는 그런가요? 것 같은데요. 네, 발전이 있어야죠. 지금 발전이 없는 것 같습니다. 저는 그 점이 더 중요하다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네. 하시는 것보단 요걸 잘 어루만지는 게 더 낫다고 조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아, 그럼 9만 원까지 홀딩할까요? 잘 모르겠습니다. 9만 원까지는요. 9만 원까지는 지수가 올라가면 이야기입니다.